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은 노드라는 메소드입니다. 자, 이 메소드는 어떤 역할을 하냐? 만약에 그 리스트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노드들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노드 메소드에 1을 지정을 하게 되면 이 메소드는 바로 이 노드에 대한 레퍼런스를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즉, 원하는 노드를 찾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메소드입니다. 자, 이 메소드는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기존의 기능에서 메소드를 따로 독립시킨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 메소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죠. 자, 저 메소드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냐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리스트 안에 노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다라고 칠게요. 자, 그러면 노드가 여섯 개이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이 인덱스 1이라고 한다면, 자, 6을 2로 나눠요. 그러면 3이죠. 만약에 우리가 조회하고자 하는 노드의 인덱스가 이 값보다 작다면 가운데에서 왼쪽 편에 있는 노드겠죠. 자, 그러면 head부터 시작해서 자, next를 통해서 노드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 1이니까 한 번만 반복문을 해서 next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인덱스의 값이 보시는 것처럼 4, 즉 3보다 크다면 자, 그 노드는 오른쪽 편에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tail에서 더 가깝습니다. 즉 테일로부터 시작해서 테일이 가리키는 노드의 프리뷰를 통해서 우리가 노드를 찾게 되면 더 빨리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작업을 내부적으로 수행하는 메소드가 노드 메소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런 목적을 달성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자, 인자로 전달된 인덱스의 값을 비교하는 거예요. 뭐와 비교하냐면 사이즈를 2로 나눈 값과 비교를 합니다. 자, 이 사이즈라고 하는 것은 몇 개의 노드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값이죠. 그리고 그것을 2로 나눠서 만약에 인덱스의 값보다 이 값이 더 크다면 예를 들어서 사이즈가 6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조회하고자 하는 인덱스가 1이라고 한다면 자, 이쪽은 사이즈를 2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3이죠. 아니, 잘안 보이네요. 자, 3이 되죠. 그리고 인덱스는 현재 값이 뭐예요? 1이죠. 1과 3을 비교했을 때 3이 더 크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참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이 실행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인덱스의 값이 1이 아니라 4라고 한다면 자, 여기에 있는 값은 4가 될 겁니다. 4가 3보다 큰가요? 작은가요? 작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false가 되면서 이 부분이 실행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첫 번째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죠. 즉, 사이즈를 2로 나눈 값보다 인덱스의 값이 작은 경우는 자, x라고 하는 임시 변수를 지정을 했는데 head를 가리키는 것이죠. 즉, x는 head가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노드들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자, 이게 헤드예요. 이렇게 되면 자, 이것을 x로 지정을 한 거죠. 자, 그리고 포문을 돌려서 i는 0부터 시작해서 i가 인덱스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문을 실행을 하는데 반복문이 실행이 될 때마다 x의 next를 x로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x는 최초로 누군가요? 바로 이 head를 가리키기 때문에 첫 번째 노드인 것이죠. 그리고 이 반복문이 수행됨에 따라서 x next가 x가 되기 때문에 반복문이 실행될 때마다 x는 첫 번째였던 게
두 번째가 되고 두 번째였던 게 세 번째가 되고 이런 식으로 동작하게 되는 거죠. 만약 인덱스가 1이었다면 자, 여기에 있는 이 값은 1이 될 거고 i가 1보다 작은 동안 반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i가 0일 때 한 번만 실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한 번 실행이 되면서 x의 값은 바로 인덱스 값 0, 1에 해당되는 이 노드가 x의 값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return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 값이 즉 인덱스가 전체 사이즈를 반하는 것보다 크다면 그렇다면 이쪽 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x의 값으로 테일을 지정을 하는 거죠. 즉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이 x가 됩니다. 그리고 i의 값을 사이즈에서 1을 뺀 것, 즉 사이즈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면 i의 값은 5부터 시작을 하겠죠. i의 값은 5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i가 인덱스로 전달된 값보다 큰 동안 반복된다 라는 뜻이죠. 만약에 인덱스로 전달된 값이 4였다면 여기는 4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i의 값을 일찍 감소시켜서 실행될 때마자 x의 이전 값이 x가 되도록 그렇게 동작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손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자, 현재 i의 값이 처음 시작될 때는 5겠죠. 5는 4보다 크기 때문에 얘가 실행이 되면서 자, x가 x의 프리뷰가 x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얘가 x가 됐죠. 그리고 얘가 실행이 되면 5였던 게 4가 되죠. 자, 그러면 4가 4보다 큰가요? 같죠. 그럼 이건 false가 되면서 여기서 끝나고 바로 우리가 이 메소드는 이 노드를 return해주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 자, 인덱스 값을 기준으로 해서 더 가까운 데부터 시작해서 노드를 탐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 것은 하나하나의 노드가 next 값과 preview 값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doubly linked list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